바로 이곳 종로에 왔습니다, 여러분. 와, 시장물이 너무 좋아요. 종로 하면은 그냥 술 들어가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 노포, 시장, 맛집 뭐 그냥 보증된 이 도시, 이 지역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 이 여러분들 종로, 이 동대문일대에서 너무나 유명한 우리 곱창 골목을 또 여러분 같이 가실 텐데요. 와! 여러분 사실 저희 나름 먹방로 여태까지 찍으면서 이렇게 약간 노포 처음에 처음. 우리 맨날 가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이런데 이런데. 나 곱창 좋아해. 야, 이 골목을 가다 보면은 무려 50년을 이 골목, 와, 우리 곱창 골목을 지켜온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100년이 됐다고? 맞습니다. 바로 50년 찐 맛집 이곳입니다. 와, 어디야? 와, 어디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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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우와. 할머니라고 써 있는데. 아, 야, 저희 어머니. 2대째예요. 2대째 하고 있어요, 저희. 50년을 네네네. 이 자리, 이 곱창 골목에서 50년을 지켜오신. 와. 아니, 근데 저희 이거 여기 할머니라 적혀 있는데 네. 너무 예쁜 또 누님이 계셔. 아, 누나네 곱창. 야, 지금도 뽑고 계신데. 저희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 즐겨보자, 즐겨보자. 아, 빨리. 드세요, 드세요. 나 100인분 먹을래. 아, 올 곳이 왔습니다. 저희 또 50년 노포. 지금 뭐 제가 소개하기도 전에 이미 지금 먹 준비가 됐어요. 아미 씨는 뭐 여기 올 줄 알고 일부러 옷을 양념 색깔에 맞춰서. 예, 이거 한 메뉴 한번 보십시오. 알곱창 좋은데. 막창도 있네. 진짜 맛있는 것만 다 나왔네. 아,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일단은 뭐 곱창 집에 왔으니까 야채 곱창 한번 드셔봐요. 그렇죠, 먹어야 돼. 그거 알죠? 이런 데서 약간 주문하면은 괜히 나 서울 사람인데 사투리 쓰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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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와, 푸짐해, 푸짐해. 우와. 이게 야채 곱창이에요? 네네네. 바로 드셔도 됩니다. 잘 먹습니다. 이 곱창 비법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매일매일 썰면서 안에 기름 제거, 손질 정말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양념장뿐만이 아니라 곱창 본연도 너무 손질을 잘했고 맛있기 때문에 이 집 곱창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머, 당면 너무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바로 먹어도 된대. 소화 나오니까 좋네. 네. 와, 나 일단 실해, 엄청 실해. 와, 엄청 쫄깃쫄깃하네. 야, 이거는 근데 진짜 곱창 마니아들이 좋아하겠다. 왜냐면 그 양념에 안 묻혀 있어. 본연의 맛이 느껴지네. 이거 진짜 술 한잔인 게 달지가 않아. 되게 행운하고 소주 한잔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와. 가격 대비 가성비. 우선 이 곱창이 다른 데 가면은 좀 다이어트가 돼 있는지 말라 있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 근데 여기는 나처럼 이게 날차, 옹골차게 돼 있어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육즙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나와. 뭔가 이렇게 나와. 저는 여기 이 항상 곱창 볶음 먹을 때 당면 사리가 너무 좋아요. 얘가
모든 양념을 머금고 있거든. 오늘 이박씨 많이 웃어요. 반대 가면은 채소만 야채, 맞아 야채만 어, 많아. 채소만 많은데 여기는 얇아. 아 저쪽 어 투쌈 갑니다 투쌈. 당면 하나 올려주고. 또 당면 좀 약간 불어야 돼요. 그래 양념을 다 뺀다고. 당면이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어요 지금 가지 말라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쌈 싸서 먹고서. 씹으면 이제 이 쌈과 당면과 어우러져가지고 롤러코스터 막 타는 것 같아 여기서. 싸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어 맞아. 여러분 뭐 오늘 뭐 그냥 정말 호강하시네요. 그래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야, 뭐야? 이 조그만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어, 좁게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살짝 추워졌을 때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맛있는 곱창을 먹으면은 어. 첫째가 몇 살이었지? 7살. 아, 내년에 학교 가겠네? 맞네. 세 분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이 집에 또 인기 많은 메뉴 있죠? 바로 막창, 막창. 소금구입니다. 와, 막창. 아, 좋아, 좋아. 이 집 막창이 맛있는 이유가 사장님이 당일 받은 막창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랑 후추로만 간을 해가지고 최고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와, 막창이다. 이것도 냄새 안 난다. 막창 와, 막창다. 막창 너무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 게 어딨어. 안 좋아하는 코너. 아, 고수. 나와, 너무 고수해. 와, 이거 약간 그 점액이 있다, 희한하게. 그 약간 콜라겐처럼만. 아, 약간 뭔지 알죠? 악전은. 아, 먹가며 나오나요? 뭐 하는 거야, 오빠? 그 운동회 가면 고리 넣기 게임 하잖아. 나 이거 이제 아, 우리 천둥 막창 꼬치. 딸랑딸랑. 들어갑니다. 살아있네. 와. 겉은 진짜 바삭한데 속이 촉촉해. 맛있어. 와, 바삭바삭한 것도 있는데, 야, 이건 너무 맛있네. 양파랑 얘랑 같이 먹는 게 꿀조합이에요. 양파 천연의 향이 또 이렇게 막창을 잡아주니까 느끼함도 잡아주고, 그 양파 특유의 단맛이 있잖아요. 아, 이거 같이 먹는 거 진짜 맛있네. 어. 진짜 소금 찍어 먹어. 소금은 원래 그 본연의 맛을 더 끌어 당기잖아. 그쵸. 어, 그래서 소금 찍어 먹자, 맛있어. 난 아까 그 야채 양념, 이렇게. 어, 아까 양념, 어. 원래 희바비가 이렇게 막창은 좋아하는데 돼지 곱창 뭐 이런 거 많이 안 먹는 친구로 알고 있는데. 막창은 몰라. 누가 뭐라면, 야, 너 지금 뭘 했어? 어, 진짜 볶음밥까지 먹고 싶어요. 딱
너무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밥 씨가 또 볶음밥 얘기를 하셨는데 네. 무조건이죠. 하지만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또? 이번 도전 과제를 성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K-디저트 우리 볶음밥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까다로웠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즌2 더 엄격해졌단 말이에요. 이번 도전 과제는 바로 아미 먹방 챌린지입니다. 아미 먹방 챌린지입니다. 거기다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통막창 맛 표현까지 서브미션으로 해주시면 퍼펙트 성공입니다. 와, 나 너무 이거 귀여워. 막창 보고 귀엽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나 너무 행복해.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제한시간 10분 통막창 한 판 애치우기 챌린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어? 나 엄청 무거운데? 그렇게 뜯어. 그냥 뜯어먹으면 돼? 응. 어? 이거 잘라져 있는 거 먹는 거보다 더 맛있는데? 야, 이거 찐이다. 와, 저 이렇게 통막장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봤거든요. 죄송한데, 피디님, 이거 필요 없어요, 시계. 너튜브에서만 보던 아미 또 한 입이 들어갔어요. 몰라? 아미 잘 먹어요. 맛표현 도전. 저는 아까 이걸 자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 막창을 프로포즈로 반지로 주시는 분과 프로포즈로 반지로 주시는 분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이밥 씨, 프로포즈 한 마디 주세요. 내가 너 이 막창 평생 먹게 해줄게. 표현 괜찮았습니까? 네네네. 아? 좋아요. 저는 이거 먹으면서 아까 잘라져 있는 거 보통적으로 이렇게 먹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메뉴도 한번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속에다가 신메뉴로 당면도 넣어도 되고. 당면? 그렇게 해서. 아, 컨설팅 해주시나요? 뚝막창으로 메뉴 출시해도 될까요? 그럼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먹으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네? 시장할 때 시장 와서 막창 먹고 막차 타자! 막창 먹고 막차 타자! 귀여워. 인정하십니까? 아, 좋아요. 인정. 나 더 민망해. 일단 미션 성공입니다. 케이디저트 우리 볶음밥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난 무조건이야. 아, K-디저트 역시 먹어줘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섭하지. 이거지. 아, 볶음밥 진짜 맛있다. 아, K-디저트는 무조건이야. 가격도 정말 너무 가성비 너무 좋고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다가 양도 폭짐하고 좀 신김치 넣어가지고 새콤달콤한 맛. 질어서 좋은? 약간 비빔밥 같은? 약간 비빔밥 같다. 나 지금 딱 하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어떤 거야? 눈이 왔으면 좋겠어. 바로 앞으로 받을 수가 있어?
오랜만에 시장 바이브 느껴서 너무 좋다. 아, 다 먹었어요. 예, 어느새 또 볶음밥 뚝딱 하셨어요. 남길 줄 알았는데. 예. 배불러. 오늘 먹방 로그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나의 손은 아직 끊임없이 움직인다. 한 줄평. 서울은 진짜로 먹을 때가 많다. 오늘이 최고다. 먹방 로그.